신성모독을 하지 않는 한에서 진심을 가지고 신께 나의 소원을 청하고 예를 갖춘다면 신께서는 인간이 죽는 그날까지 당연히 케어를 해드리죠. 안녕하세요. 오, 질문 멋집니다. 눈꽃마녀의 신당에 일단 회원가입이라고 표현을 하면 신도가 되는 거겠죠. 신도가 됐을 땐 제자가 살아있는 동안 신도의 신분을 가지고 끝없이 신당에 성수님 전에 예를 갖춘다면 죽는 그 순간까지 당연히 지키죠. 떠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간결한 말이지만 팩트가 뭐냐. 꼭 신도가 구술하고 치성을 하고 뭔가 무속행위를 했을 때만 신도로 인정을 받진 않아. 우리가 편안하게 절에 다니고 성당 다니고 교회 다니는 거와 매한가지로 신도로서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다니고 있는 동안에 불경스럽지 않고 신성모독을 하지 않는 한에서 진심을 가지고 신께 나의 소원을 청하고 예를 갖춘다면 신께서는 인간이 죽는 그날까지 당연히 케어를 해드리죠. 그래서 군만하고 소식을 끊는 사람과 구슬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그냥 늘 초하루에 와서 머리를 숙이는 사람과 어느 분이 더 성불 볼 것 같아요? 매일 오시는 분이 성불을 봅니다. 구슬하는 목적은 매매, 뭐 빙의, 뭐 직성, 임신, 자손, 뭐 합격 여러 가지 그 이유가 목적이어서 구슬하는 행위를 하죠. 그것이 이루어지면 적어도 그 구세할 도리는 다 했다는 거야. 하지만 그 다음에 인간이 살아가면서 계속된 나의 소원과 집안의 소소한 길흉 화복이 작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신도로서 왕래를 하면서 명상을 하고 참선을 하고 소원을 빌고 큰 행사에 참여를 하고 그러다가 또 몇 년이 지날지 모르지만 집안에 어떠한 우환이 있거나 큰 소원이 이거는 정성을 들여야 된다. 그럴 때 다시 정성을 드리는 예법이기 때문에 신자의 활동이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 내가 구슬해서 그 목적이 딱 이루어지고 그다음부터는 그 신당하고의 연을 끊어버리면 그건 신자가 아니야. 그래서 오늘 말의 포인트는 어디까지 지켜주실까요? 인간의 사사로운 이해 타산에 저울질을 하지 않고 신이란 존재를 가슴으로 믿고 내가 좀 더 애절하고 간절하게 무언가를 원하고 예법을 지키고 그렇게 왕래를 쭉 한다면 그 왕래하는 순간까지 신은 당연히 지켜주십니다. 반대로 제자는 언제까지 지키나요? 우리 같은 만신, 애동들, 선생님들은 살다 보면 사람은 실수를 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실수할 뻔할 때 또 신령님이 제자를 건져내기도 하고 인성과 신을 섬기는 태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떤 위기에 처했고 무사히 탈출을 하고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제자들은 성숙해지겠죠. 본의 아니게 멋모르고 실수를 했어. 그럴 땐 우리가 표현하면 신의 벌전이고 부러진다고 표현하죠. 모든 신명이 다 제자를 버리고 떠나도 단 한 분, 그분은 그 제자의 몸주입니다. 그 몸주만큼은 그 자손을, 그 제자를 절대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 제자가 죽어야 그 몸주의 임무가 끝나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모든 애군을 막아내고 지켜내는 역할이 제자의 몸주고 그래서 제자도 신도도 여전히 신성모독이 없이 신을 섬기고 간절함이 있다면 신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 인간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 꽃님들 도움 되셨나요? 누구나
간절함이 있다면 이 험난한 세상에 신의 가피를 받을 자격이 충분히 주어진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슴 속에 신은 살아 있으니까. 여러분, 사랑합니다.